인격장애는 총 10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 좀 쉽게 공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행동을 특징으로 합니다. 내 주변에 걔가 그 인격장애에 해당되는 것 같아 라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아마 무조건 있으실 거예요. 혹시 나도? 혹시 너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우리 사회를 위한 마음에너지 충전 프로젝트 강습 심리편.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은 무서운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인격장애라는 개념으로 통칭되어서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질환들을 간단하게 요약하여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과 조금은 다른, 약간은 이상해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격장애라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인격장애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큼 왜곡된 상태를 일컫는데요. 이런 인격장애를 지닌 분들은 여기서는 그 사람이 그런 뜻이었겠지, 뭐 나쁜 의도 아닐 거야,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일반적인 기준에 좀 쉽게 공감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지정한 질서들을 임의로 좀 어기기도 합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생각과 인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미국 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인격장애는 총 10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반사회적, 경계성, 연극성, 자기애성,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네, 이 10가지를 또 우리는 A, B, C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이 있는 A군, 많이 독특하거나 괴상한 행동을 일컫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편집성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지나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불평, 불만에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다투기도 하는 등 너무 힘든 사람들을 좀 의미를 합니다. 분열성 인격장애의 경우는 타인에게 굉장히 좀 무관심해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분열형의 경우에는 이상한 생각이나 행동을 동반하는 모습을 좀 보이곤 합니다. B군의 경우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행동을 특징으로 합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들어가는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경우는 자기 이득을 타인보다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타인을 착취하고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는데 타인과의 관계에서 버림받는 거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해 행동을 보이기까지 하고 폭발적인 감정 반응을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연극성 인격장애의 경우는 이름 그대로 다소 연극적인 모습, 어느 자리를 가던 간에 그 집단에서 가장 관심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극적이고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애성 성격장애. 요즘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좀 다뤄지는 주제던데 사실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있으면서 그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기까지 하는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마지막으로 포함이 됩니다. 네, C군의 경우는 불안이 높고 두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불안하니까 모든 것을 다 피해버리는 회피성 인격장애가 처음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불안하니까 깊은 고민을 하기보다는 남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의존해버리는 의존성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처하기 위해서 항상 계획을 세우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이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완벽주의가 심한 강박성 인격장애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설명들을 드리면은 내 주변에 걔가 그 인격장애에 해당되는 것 같아 라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아마 무조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 모두 다 인격장애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데 파란색도 굉장히 다양한 파란색이 있습니다. 가스맨에도
파란색이 들어있고 아주 진한 파란색도 있고 이런 인격도 그런 특성을 연하게 띈 사람이 있고 아주 강하게 띈 사람이 있습니다. 대인관계나 직업생활에 좀 악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어야지 우리가 인격장애라고 하고요. 제가 설명드린 이 10가지 인격 특성은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씩은 좀 녹아 있습니다. 모두 다 인격장애로 몰고 가면은 아마 환자가 아닌 사람이 없겠죠. 바로 사연에서 언급해 주신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B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중 하나입니다. 그럼 모든 인격장애가 사회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며 범죄로 이어질까요? 절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격장애라는 말만 듣고 정말 뉴스에서나 볼 법한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상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종종 볼 수 있는 흔한 성격적인 컴플렉스들도 약한 인격장애의 한 단면일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인격장애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흔합니다. 10개의 인격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합치면 유병률이 아까 말씀하신 정도가 될 거예요. 가장 흔한 인격장애는 강박성 인격장애입니다. 네, 자신만의 기준이 굉장히 완고하고 주변 사람들과 타협이 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강요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 계속되는 트러블 속에서 많이 상처를 받고 우울감을 경험하는 이 경계성 인격장애 분들이 진료실에는 가장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네, 오늘은 인격장애가 무엇인지 그 종류와 인격장애에 대해 우리가 흔하게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각종 매체를 통하여 쉽게 접할 수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궁금한 점도 평소에 있으셨을 것 같고요. 자극적인 뉴스들을 보면서 혹시 나도? 혹시 너도? 라는 생각도 들기 쉽죠. 그런데 사실 이런 진단은 전문가에 의해서 최종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우리 사회가 너무 흑백 논리로 속단하지 않고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어주는 태도 또한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연처럼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신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